부사님 안녕하셨어요? 무도사님 안녕하셨나요? 겨운에 함께했던 털들과 작별할 시간이 왔어요. 봄맞이 미용하러 출발. 4개월 만에 다시 찾은 미용실. 먼저 온 손님이 있었군요. 안녕하세요. 홍순이는 자기보다 큰 친구들한테도 겁없이 다가가요. 나는 나보다 크면 무섭던데. 우리 콩순이는 미용을 잘 해냈을까요? 친구야, 혹시 우리 콩순이 못 봤니? 헉! 몰라보게 달라진 콩순이. 옆에 강아지 친구도 짖는 걸 보니 콩순이 미모에 반했나 봐요. 집에 가기 전 미리 가져온 옷도 입혀줍니다. 콩순이는 옷 입을 때 얌전한 편이에요. 해방됐다는 생각에 무척 기뻐하네요. 선생님이 꼬리는 포인트로 남겨두셨나봐요. 왠지 심기가 불편해 보이는 콩순이. 저기, 제가 뭘 잘못했나요? 미용하니까 심각하게 귀여워졌어요. 무서운 표정으로 협박하더니 간식을 득템했어요. 꼬질꼬질 털들아 안녕. 그동안 고마웠어. 그럼 모두 콩바바바바바.